안녕하세요. 별이다용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일렉트라를 적심을 했답니다. 2월 26일 날 제가 적심을 했어요. 적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2월 26일 날 했으니까 오늘이 이제 한 열흘 돼 가는데요. 적심한 부위에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마데카솔을 이렇게 살살 뿌려줬답니다. 뿌려주고 또 거기에다가 적심한 아이는 이렇게 비나물에다가 심었습니다. 비나물에다가 뒤에 적심한 부분이 잘 마르라고 마데카솔을 뿌려주고 이렇게 얹어놨답니다. 이 아이가 뿌리가 조금 내리면 자기 집을 찾아서 심어주려고 합니다. 2월 26일 날 적심한 일렉트라. 그리고 다육 이야기 좋은 습관. 그 유치님께서는 적심을 해서 자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아메티스트가 여기에 밑에 이렇게 아이가 붙어서 뿌리도 잘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붙어 있어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육이야기 좋은 습관님께서 과감하게 적심을 하시면서 늘리시는 모양을 봤어요.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잠자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이 자구를 여기서 뗐답니다. 떼보니까 의외로 자구에는 보이시나요? 이렇게 뿌리가 많이, 제법 많이 나왔어요. 그런데 모주에는 어젯밤에는 보니까 뿌리가 제법 있는 것 같던데 말린다고 밖에 두니까 뿌리가 잘 보이지 않네요. 그래도 여기에 모주에 뿌리가 조금은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모주 밑또 얘인데 여기서 또새 아이가 나와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자구에 덜렁 들려서 뿌리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과감하게 떼봤답니다. 이 아이가 뿌리가 잘 나겠죠. 그리고 옆에 한번 봐주세요. 옆에 여기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얘가 자구를 많이 다네. 근데 얘는 밑에 자구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. 쌍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자라봐야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더 말려서 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야 할 텐데, 이렇게 뿌리가 조금, 어젯밤에는 보니까 뿌리가 제법 많이 보였는데, 말린다고 내놓으니까 뿌리가 좀 말랐는 것 같아요. 건조해진 것 같아.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구가 나온답니다. 자구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모주가 잘 자라야 할 텐데 저희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일단은 잘뗀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심어 이렇게 심어줬던 아이거든요. 근데 자구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서 모주에서 뿌리가 잘 내리지를 못했답니다.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리고 또 까라솔은 풍성하게 키우려면 꼬집기를 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까라솔 꼬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꼬집기를 해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꼬집기를 해보겠습니다.
돌아가면서 전부 꼬집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도 모양이 참 예쁜데 그래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꼬집기를 해본답니다. 저는 아직 초보라서 뭐를 잘 몰라요. 그래서 유치님들이 가운데에 꼬집기를 하면 얘는 너무 어려서 꼬집기 못하겠죠. 어려도 해도 되려나? 풍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꼬집기를 일단은 다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들의 모양이 어떤지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. 미안해. 얼굴을 이렇게 막 무너뜨렸어. 그렇지만 더 풍성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꼬집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꼬집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얘는 너무 많이 꼬집은 것 같다.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이 꼬집은 것 같아. 근데 지난번에 한번은 꼬집기를 했는데 꼬집기 한 부분에서 하나 꼬집기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많이 나오라고 꼬집기를 하는데 한 개에서 하나만 나오면 꼬집기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꼬집기가 된 적도 있답니다. 얘는 조금 지금 너무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여기도 나왔네. 꼬집기를 안 했는데 밑에서 자구들이 나왔답니다. 너무 어린아이를 빼고는 다 꼬집기를 했어요. 근데 풍성하게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까라솔을 꼬집기를 했답니다. 밑에 작은 아이도 일단은 작아도 해볼까요? 해봐야겠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하여튼 해보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죠. 뭐 다 했어요. 이렇게 아이들을 꼬집기를 했답니다. 근데 여기에 너무 작은 아이, 여기에 너무 작은 아이는 남겼어요.
오늘은 여기까지요.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. 저녁 시간 행복하세요.